아, 왜 맞아? 일단 법사 잡았고, 젠장. 흐차. 아, 확실히 워리어 엉덩이가 계속 신경 쓰인다. 아, 내가 변태인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소용돌이를 피해라. 이게 진짜 이거 운전하는 게 좀 애매하다. 이게 내가 움직인다고 바로 운전이 되는 게 아니라 배에서 이동이 된 다음에 끝에 다다랐을 때 이동이 되거든? 괜찮아요. 엉덩이만 큰 것도 아닌데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큽니다. 와, 이거 뭐야? 물고기가 배 위로 올라가서 막 미친 듯이 뛰는데? 저 커서가 원래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나? 내 것만 그러나? 저것 때문에 되게 힘드네, 룸 찍는 것도. 눈 열어 임마. S급. 오 예. 야, 이게 얼마나 S급이야 이씨. 어, 이거 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타는 게 아닌가? 그렇지, 탈 수 있지. 아야, 그렇지. 어, 달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 일단 무조건 파이터가 타네.
아 뭐야 안 죽어 왜 빌링 돌아져가 이씨. 와. 아. 피울더 싫어. 쟤 왜 죽었어, 벌써. 아, 목숨 4개 있구나, 쟤. 아, 윤걸이 죽었다. 뭐 하나보다. 오! 무서워라, 이씨. 오, 나 물려서, 물려서. 나 어딜 물어, 이 새끼야. 야, 확실히 파이터가 몸빵을 해주네. 빨리 일어나라, 파이터. 어, 지금 다거리, 지금 다거리. 와, 이 자리도 많네. 아, 내 무기. 그렇지. 이제 이루트 끝난 건가? 君たちは 2次元から来た 魔法生物ゲイザーを倒すことができた. 안전な道どころか これほど危険な道もそうあるものではない. 야, 그래도 SNK 하나 얻었어. 뿌듯하다. 자, SNK 과연 무엇일지 기대를 이뻐해하며. 자, 11랩. 마요이노모리노인자から預かった 미오의 숲에 사는 은자에게 받은 고대 드래곤에 관한 몇 권의 연구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전리품. 어, 현미야 고맙다. 자, A급 무기 혹시 모르니까 일단 까보고. 확률로 방어 무시 공격? 일단 갖고 있자. 아, 아뮬렛이네, 이건 거. 빈사시 HP의 회복 효과, 슬라이딩 시의 공격 데미지. 야, 별론데?
비루트부터는 그 뭐야 멀티가 되나요? 인자から 預かった 本には 이니시에의 드래곤에 관한 연구가 書かれている. 루카인의 가져가 자세히 조사해 보자. 자, 일단 장비 소지품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 아까 잠깐 뭘 바꿨어야 됐지? 신발이었나? 어, 맞지? 자, 12% 하고 아, 아직 레벨로 딸리는구나. 뭔가 오困りですか? 아, 13레벨짜리가 이제 들어오네. 어, 근데 졸라 짜증나게 저기네. 하필 아마존이 들어왔냐? 야스라코너르네무리요. 아무것도 안 주네. 에이씨. 퀘스트를 완료해야지 에이루트가 끝나겠지. 루카인과 그대는 가지고 돌아온 고대 드래곤에 관한 연구소를 조사한다. 전문용어와 인용이 많아 난해한 내용들 루카인이 요약해서 설명해 주었다. 환영의 대지란 고대 드래곤이 엘리시아의 성체와 함께 봉인된 광대한 땅이다. 그 격리된 공간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 고대의 드래곤은 신들과 세계에 함께 태어난 불사의 드래곤이다. 따라서 여신은 이 드래곤을 화석의 모습으로 바꾸어 땅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한 것이다. 연구는 엘리시아에 관한 수많은 전생과 사원에 보관된 여신에 관한 장서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마음에 걸리는 건 다음 문장이다. 그리고 엘리시아 왕과의 혈통을 이어받아 제2한 왕이 제물로 바쳐질 때 여신의 마법은 풀리고 고대 드래곤은 다시 눈을 뜬다. 응? 드라곤? 그대는 선왕의 망령이 말했던 재물을 되지 않겠다는 말을 떠올렸다. 왕이 재물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고대 드래곤은 부활하지 못할 터. 그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왕성이 없었던 딘이 머릿속을 스친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대는 그가 돌아와 있길 바라며 왕성으로 서둘러 간다. 思い違いであってくれ 君はそう祈りながら リーンの安否を確かめる 謁見の間には 아르시는 공주 혼자서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 딘은 돌아오지 않았다. 공주도 같은 이유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적어둔다. 그 첫 문장으로 시작된 편지는 딘이 공주에게 보낸 서한으로 그의 방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훑어보니 드래곤즈 크라운을 위해 마술교단 모르네온과 교섭하겠다는 놀라운 내용이었다. 아마도 교섭장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쓴 것 같다. 교단의 온갖 굴욕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비롯해 절박한 왕국의 정서가 적혀있었다. 그를 통해 그의 고충이 전해져 왔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그는 가버렸다. 환영의 대지로
그리고 마술 교단은 엘리시아의 혈통을 이은 왕의 제물로 바쳐 고대 드래곤을 잡으면서 깨울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대는 문득 의문을 가졌다. 고대 드래곤이 부활한다 해도 그대로 봉인된 상태라면 위협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짜빠고링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타깝지만 루카이는 그 말로 운을 떼며 연구소를 펼치더니 어떤 부분을 가리키며 의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었다. 고대 드래곤은 부활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되찾는다. 그리고 완전해진 드래곤은 모든 마법을 다시 지배한다. 거기엔 그렇게 적혀있었다. 모든 마법에는 물론 룸 마법도 포함된다. 루카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그대도 지금 닥쳐온 위기를 이해할 수 있었다. 즉 고대 드래곤이 완전하게 힘을 되찾으면 스스로 게이트를 열어 봉인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힘을 되찾기 전에 고대 드래곤을 쓰러뜨려야만 한다. 그러나 대군으로 상대해도 지금은 녀석의 몸에 상처 하나도 입힐 수가 없다. 루카이는 연구소에 그림을 보여주며 텔리즈먼을 찾으라고 말했다. 그것이 없으면 고대 드래곤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가 없다. 텔리즈먼이란 과거 엘리시아 왕이 여신 알테나로부터 받은 보물로 고대 드래곤으로부터 불사의 힘을 빼앗은 9개의 구슬이다. 9개의 텔리즈먼은 각지에 하나씩 숨겨져 있으며 엄격한 시련을 통과한 용사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대는 이제 각지로 가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모험에 도전하고 텔리즈먼을 모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클리어한 라운드에서 새롭게 B루트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대 드래곤을 쓰러뜨리면 9개의 틀리지만이 필요하다. 잘 들었어 이것들아? 이게 저장은 자동 저장이 되는 건가? 주점이 어디 있어?